2025학년도를 대비하는 All In One 강좌가 또 드디어 개강을 합니다. 어 저는 김지영이고요. 오리엔테이션 시작하겠습니다. 잘들 계셨죠, 여러분들? 자, 그 사람이 삶을 살다 보면 반드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서 살아가야 될 분야들이 좀 있고. 반대로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내가 확신에 차 있고 자신감이 있는 부분이라 이건 겸손이 오히려 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죠. 자, a l l n One이라고 하는 강좌 제가 겸손 떨지 않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다 하셔야 될 겁니다. 다 하십시오. 따지지 말고 그냥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건 2학년이건 3학년이건 N 수이건 상관없고요. 시기 연초가 됐던 중반이 됐던 후반부가 됐던 상관없어요. 왜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물론 저도 자신의 차이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여러분들 학년과 무관하고 시기와 무관한 공통적 현상이라고 하는 녀석을 정면으로 뚫어내는 정답으로 가는 길을 보여주는 그읽기 강좌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요 학년과 시기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문제점입니다. 언어 공부를 함에 있어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느낌과 감과 필이 중요해요. 언어인데 근데 문제는 이게 양날의 검과 같아서 제가 이 말을 붙였죠. 느낌과 감과 필로 지문을 읽는 건 나쁘지 않은데 그것만으로만 지문을 대하는 분들, 이분들을 위한 강사입니다. 대다수가 되겠죠. 아마 어 지금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입시를 이미 다 치러 보신 분들은 더 강력하게 느끼실 거고 또는 나는 언어적 감각이 좀 있거나 외국에서 좀 살다 왔는데 희한하게 이 수능형 글 읽기에서의 점수가 잘안 나오는 분들 이분들 어 그냥 가시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글 읽기 강사고요. 글만 그냥 재미없게 읽어드리는 강사 아닙니다. 정답을 도출해 내기 위한 모든 것들 그게 단어가 됐던 어법이 됐던, 구문이 됐던, 아니면 문장을 바라보는 시각에 해당하는 녀석이 됐던 그걸 종합적으로 다 모아놓은 강좌이고요. 이 강좌를 시발점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1년에 해당하는 입시는 아마 아, 영어는 이렇게 글을 대했어야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나름의 혁신이 좀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이 정도를 강조했으면 일단 서두는 좀된것 같고 자, 제가 왜 이렇게 유독 2025학년도에 해당하는 어린어 강좌는 좀 세게 강조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냐면, 제가 이 다음 슬라이드부터 해서 여러분들의 단점들과 어떤 팩트 체크를 좀 먼저 해드릴 건데, 제가 돌아보면 제일 안타까운 친구들의 가장 대표적인 유형 하나만 좀 얘기할게. 어, 사람이 꼭남 얘기는 참 잘해. 본인은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본인의 인생이면 그렇게 안할 거면서, 남 얘기는 되게 잘해. 왜 내가 이 얘기를 하냐면,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더라고. 영어 공부. 또는 1등급을 받기 위한 수능형 영어 공부를 하면 있어서, 많은 친구들이, 야, 영어를 무슨 뭐 수업을 듣냐. 야, 그냥 단어 암기 좀 하고, 문장 해석 뭐 꾸준히 하고, 그리고 기출문제 여러 번 돌리면 됩니다. 아우, 창피하게 영어 공부를 왜 해? 라고 하는 글들과 말들을 제가 정말 최근에 되게 많이 보거든. 아자 여러분 부탁드리지만 그건 남들이 그냥 얘기하는 것들이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걸 제가 좀 도움 드릴 테니까 그리고 그냥 공부하시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 감과 느낌과 필 오만 처리가 가능한 친구들은 말로는 쉽게 해요 그냥 야 대충 읽으면 정답 나오던데 말로는 합니다 그러나 모든 친구들이 다 그런 거에 적용되지는 않을 건데도 그거에 착각해서 영어 공부를 안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자, 봐봐. 여러분들의 현재 상태가 진짜 괜찮을까? 아니, 어, 나는 이 정도면은 굳이 영어 수업 듣지 않아도 괜찮아. 라고 만약에 판단이 되면 그렇게 가셔도 돼요. 근데 냉정하게 한번 팩트체크 판단을 좀 해보자고. 자, 팩트체크 한다 그랬죠? 2020년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온 1등급 비율을 제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과연 이게 마구마구 그냥 남 얘기라고 그냥 막 싸질러도 되는 얘기인지 아니면 진짜 내 인생이면 내가 책임지고 가야 될 상황인지를 한번 판단해보시자고. 2020년 보이시죠? 수능의 1등급 인원 요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럼 요정도라고 하면 보통 아, 영어 절대평가에서 요정도면 껌이네. 이렇게들 말로는 하죠. 근데 여러분 진짜 평가원이 그렇게 하는 집단들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 않나? 자이 이후로 정말 영어 공부 안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졌거든요 근데 다음 해 보십시오 2021년 한해 전체를 그냥 다 보세요 흐름을 괜찮을까? 진짜 느낌과 감과 필로만 지문을 대해도 괜찮을까? 아니 그러면 이럴 때는 내 느낌이 별로 안 좋았었던 건가? 에이 그렇지 않아 이젠 여러분, 은 1년 내내 보시면 알겠지만, 특히 노란색은 되게 중요한 평가원 시험 수능이죠? 쉽지 않다니까. 아니, 감으로만은 안 된다니까? 근데 아이들이 자꾸만 뭘 기대하냐면, 이 평가원 시험의 난이도는 항상 들쑥날쑥이니까. 한번 난이도가 올라갔다라고 해도 내가 공부한 만큼에좀 맞춰지는 어떤 시험이 한 번은 좀 나올 거야. 라는, 라고 하는 걸좀 안목적으로 기대를 한다고? 자, 이때 어땠다고요? 어, 기대 못한다. 쉽지 않다. 아이, 자. 2021년 한 해가 그랬으면 제가 말안 할게. 자, 다음 해 보세요. 2022년이에요. 괜찮아요, 진짜로? 괜찮을까요? 물론 2022년은 딱한 번의 시험에 좀 변수가 있었죠. 보이시죠? 9월 평가원 모의고사 15.9%래요. 이때는 저도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 이때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면서 야, 이건 이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대비하는 시험인지 아니면 운전면허 시험인지 거의 이 정도의 느낌이 맞았어요. 근데 참 우리는 너무나 이 감각적인 것에 약한 게 이거 한번 줬다고 난 괜찮구나 하는 순간 절반으로 줄어버렸다니까. 이때요. 재수생 친구들이 엄청나게 많이 양산이 되었어요. 왜 이럴까요? 감각적인 영어 공부에만 몰입되어 있는 친구들이 이럴 때 엄청나게 많이 뒤통수를 맞아요. 아니, 2022년이잖아요, 선생님. 그래요. 더 볼까요? 어떡하, 그래. 뭐, 어떡하, 어떡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쉿. 아니, 쉿이 아니고, 귀 막어. 외부에서 나오는 이상한 얘기들, 됐고, 꺼지라고, 여러분들이 집중합시다. 아니, 보세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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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세요? 이게 감각적 영어를 하는 친구들의 최악의 단점이에요. 왜? 여러분들 혹시라도 고1, 2 친구들, 이제 고3 되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은 아마 고2까지는요. 느낌과 감각, 필만 가지고 있는 영어로만 해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도급에 해당하는 모의고사에 해당하는 등급은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다? 고3이 되면 첫 번째 보게 되는 고등학교 3학년 3월 달 교육청 모의고사. 갑자기 난이도가 훅 올라가는 느낌이다. 왜 그럴까 느낌만 있어서 그래 야 그러면 이때 1.98%뺀 나머지 한 98%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다 느낌과 감각 필이 똥인가 아니라니까 그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 그래요 평가 문제도 보세요 수능까지 특히 이미 아시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6월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이슈가 되게 컸었죠 교육부에서 야, 이거는 너무 킬러 문항이 많으니까 이건 잘못된 시험이야.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어 버렸죠. 그래서 교육부에서 무슨 선언을 했다. 미안하지만 이 시험은 됐고 9월 평가원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입시를 다시 한번 좀 고정시켜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9월 평가원이 어떻게 나올지 그걸 기준 삼기 위해서 집중을 많이 했었는데 결과 보이시죠. 여러분, 이럴 거면 상대평가 하는 게 나을 정도예요. 감으로 안 된다고요. 수능이요? 예. 기사 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지금 뭐, 뭐, 무슨, 뭐, 불수능, 뭐, 이런 자극적 표현을 쓰는데, 불수능이 아니고요. 감으로 안 되는 수능이라고 말을 바꿔야 돼요. 자, 제가 일단 팩트를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결론! 이건 확정입니다. 느낌, 감, 필, 로만은 좀 힘들다. 정 그게 궁금하시면 저의 해설 강의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 인정하실 수 있죠? 자, 그러니까, 올인원이라는 강좌는요. 이런 현상을 대상으로, 이런 분들, 지문은 내가 어느 정도 알겠어. 아마 여러분들, 이런 분들 되게 많은 거야. 지문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알겠거든? 근데 정답 선지로 보이는 순간 자꾸 헷갈리는 거야. 이걸 정면으로 뚫어내는 수업입니다. 정말 많은 고민들 중에서 이 부분이 많죠, 여러분들. 또는 어떤 분들은요, 아예 지문 자체가 무슨 말인지도 접근이 안 되는 분들도 있어요. 이거,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해석이 돼야 되겠지만은, 올인원 강좌는 어떤 게 메인 컨셉이냐면, 제가 사실 1강을 찍어 놓은 상태인데, 지문이 약간 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도 이걸 어떻게 내가 기준 설정을 하느냐. 그게 되면 지문이 이해가 안 돼도 뚫어낼 수 있고, 아니면 전체가 다 흐려지는 거. 그럼 결국엔 어떻게 기준 설정을 하는지에 대한 정면 돌파입니다. 이런 현상이 있는 분들. 자, 사실, 대다수에 해당하는 친구들은요, 이런 친구들일 거예요. 사실 제 가장 큰 타겟은 이런 분들이에요. 지문이 됐다, 안 됐다를 반복하죠. 어. 아마 대다수는 그럴 거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충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완벽하진 않은데, 아, 꼭 정답선지가 좀 헷갈려서 틀려라고 하는 말을 제일 많이 쓴다고, 이건 감각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걸 어떻게 정면 돌파할 것인가에 대한 메인 핵심 강좌입니다. 되셨죠?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 그냥 들어와 그냥 오시면 돼요 자 올인원 있잖아요 어, 책한 권에서 기출문제를 대상으로 고1이 됐든 고2가 됐든 고3이 됐든 제가 어, 좋은 질문들은 다 선별을 해서 1년을 짤수 있는 프레임을 만들어 드리는데 교재 내부에 어 n 원다 들어가 있습니다 어휘, 어법 또는 문장을 바라보는 시각 예를 좀 들어 드릴까 여러분들의 어휘는 어느 정도 수준이 좀 돼야 될지 나의 영어 실력은 괜찮은지 한번 좀 테스트해 보세요. 이수업에 필요한지 아닌지. 예전에 얘들아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있었던 평가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어. 작가들은 타인과의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쓴다. 이게 주제 의식이었어. 근데 빈칸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는 거야. 자 퍼즈 버튼 잠깐 누르시고 빈칸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지를 주관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뭐에 주의하셔야 되죠? 부성어 조심해야 되는 거 알겠지? 그럼 잘 봐. 작가들은 타인하고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쓴다. 둘이 같은 말이 돼야 돼. 즉 그들, 작가들은 이런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는다가 된 거야. 그럼 빈칸에는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될까? 타인과 토론하는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아. 라고 해야지 같은 말이 되는 것까지는 괜찮을 수 있어? 부성어 있으니까. 괜찮니? 자, 나 지금 단어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오는 거야. 빈 칸에 들어갈 정답선지가 뭐였었냐면, 이런 단어가 정답선지입니다. 나와라. 괜찮아, 너 지금 단어? vacuum? 만약에 아직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이미지가 vacuum 하면은 맨날, 휘, 뭐 이렇게 빨아들이는 이 느낌밖에 없고, 진공 느낌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단어력으로는 지문을 끝까지 정답선지까지 못 가실 겁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V 단어에서도 제가 한번 언급드리는 적이 있지만 vacuum은요. 제가 나중에 다 설명드릴 테니까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진공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말 그대로 진공 자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고립된 상태나 홀로 있는 상태까지 얘기를 해. 예를 들면 I am in a vacuum state in my classroom.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 이때 직역을 하면 나는 교실에서 진공 상태에 있다. 그러면 이런 건가? 아니야. 외부와 단절되어 있다는 뜻이야. 쉽게 얘기해서 난 왕따라는 소리라고 해. 그래야 이게 이해가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토론하는 분위기에서 글을 쓰지, 고립된 홀로 있는 상태에서는 글을 쓰지 않는다. 이래야 정답이 나오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올인원는 그냥 단순히 그냥 단어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 지문 내부에서 이 단어를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수업이에요. 정답까지 가는 길. 자, 더 볼까요? 나와라. 그러니까 u m 미라는 단어가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단어는 아닌데 즉 기본적인 기출 어휘인데 이걸 이제 어떤 시각이나 방식으로 보는지 그 어휘를 보는 눈이 올인원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좀만 더 볼게. 자, 이 정도 단어 어때요? 여러분. 단어 괜찮아? 어. 아마 다한 번씩은 기출 어휘에서 볼 만한 단어들이죠. 뭐이 정도의 단어 뜻되 돼야 될 거예요. 하지만 올인원에서는 실전에서 네가 봐야 되는 단어의 범주까지 알려드려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죠? 어휘를 어떤 시각으로 볼 것이냐. 자 예를 들면 인펀트. 맨날 응애 응애만 하지 마시고 어떤 관점으로도 봐야 되냐면 인간의 본능을 상징하는 존재. 이렇게 너가 읽을 수도 있어야 돼. 왜 그런지는 수업 들어와 보지 말아요. 아니 에일리언이라고 얘기하면 다들 뭐라 그러냐면 어, 아 무서워 뭐 이런 얘기들만 자꾸 하시는데 됐고요. 에일리언은요. 무엇과 이질적이고 다른 거. 멀리 떨어져 있는 존재. 이게 돼야지만 평가한 빈칸 문장을 네가 뚫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단어 소위 말하는 이 정도의 어떤 추가적 의미나 확정적 이미지까지를 다 담아 놓습니다 어휘예요. 우리는 중에서 어휘는 결국엔 뭐다? 네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의미를 넘어선 것의 확정적 의미가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반복이 되는지까지 알려주는 수업이다. 어법도 있다 그랬잖아요. 교재 내부 지문 하나를 가지고선 다각도로 우리가 제대로 공부하는 수업이거든. 단어, 어법, 문장, 그리고 지문 뚫어내기. 아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러분들 학교 내신 공부 많이 하셨던 분들은요. 요놈이 맞을까, 요놈이 맞을까, 고르는 문제가 만약에 나온다면. 혹시 아직도 이렇게 푸십니까? 요놈은 관계 대명사, 요놈은 관계 부사. 앞쪽에는 요놈은 사물에 해당하는 선행사가 나와야 되고 외열이라는 녀석은 장소를 나타내는 선행사가 나와야 된다. 거기다 얘는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되고 얘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야 된다. 이런 식으로 혹시 배우셨어요? 자, 틀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수능형 글읽기와 수능형 어법 문제까지 도달하시려면 이 상태로는 큰일 납니다. 아니 조금만 보여드릴게. School 이란 녀석이요. 이거 사물이에요, 장소에요 봐, I love my school. I love my school. 나는 나의 학교를 사랑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는 나에게 어떤 대상이자 사물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지? 그러나 I loved, uh, I love to have some sleep in my school.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학교에서 잠을 좀 자는 걸 즐겨합니다.라고 얘기하면. 학교는 내가 잠을 자는 장소일 수도 있죠 어떤 일이 발생하는 장소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개념으로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이제 어떤 문제 한두 개씩 날아가기 시작해요. 근데 대다수 여러분들 모르 푼다고 난 알고 있냐면 이거 완전 불완전을 또 따진다. 그럼 난 질문 한번 하자고. I usually eat. 이거 완전 아니 불완전 아니?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나는 주로 먹는다. 어? 뒤에 지금 뭘 먹는지에 대한 목적어가 없는데요. 불완전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또 3점 날아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얘들아? 얘는 요 놈이 정답이거든? 왜? 얘와 얘는 해석이 달라. 구체적인 내용은 1강의 1번, 그니까, 맞나? 맞아. 2강인가? 하여튼 1번 문제의 전체 강의를 들어보시면 제가 이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있을 거예요. 아니, 간단하게만 말하면, 위로 가면은 얘들아, 이것은 학교인데, which I usually eat. 이렇게 되면 나는 학교를 먹는 거야. 너 학교를 먹을 거야, 그래서. 말이 안 되잖아. 이렇게 되면은요 이것은 학교인데요 그 학교에서 나는 주로 식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정답 이해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법 문제 자체를 풀기 위한 단순 어법을 넘어서서 지문을 뚫어내고 싶잖아. 지금 우리는 그래서 모의고사 기출 어법을 네가 어떤 해석적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지문을 통해서 보는 거야. 이거 구문 수업 아닙니다. 어법 수업 아닙니다. 지문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관점으로 종합적으로 보는 올인원 수업이에요. 글 읽기 강좌라고 했다니까. 자, 문장이요. 자, 단어 얘기했고, 어법 얘기했고, 그 문장. 문장을 어떻게 내가 읽어야지만 좀 어려워도 뚫어낼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 예를 들면, 2020년에 발생됐었던 평가 문제에 나왔던 문장입니다. 벌써 어, 마음이 답답하죠? 뭐 보기 싫죠, 그쵸? 읽지 마세요. 안 읽으셔도 돼요. 자, 이거 해석만 그냥 눈으로 쓱 보세요. 느낌이 어떤지. 됐니? 아니 무슨 다윈적 사고부터 해 가지고 뇌 모듈의 무에서의 출현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자연 선택이고 나발이고.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네가 느낌과 감과 필, 로만 진짜 다 해결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일까 이게? 쉽지 않을 거라고. 특히 현장에서 2분, 2분 30초, 3분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서 네가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겠다? 쉽지 않아. 오리는요 이런 문장들, 즉,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이런 문장들을 어떻게 설정을 하면 그래도 내가 뚫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릴기의 기준을 설정해주는 관이에요 미리부터 슬쩍 말씀드리지만, 이거 올인원에 들어가 있는 질문이지만, 어떻게 보면 요 놈을 바라보는 시각이에요. 프라임 m e 수업 들어가면 나옵니다. 무엇이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인과관계가 설정이 되면 나머지가 쉽게 뚫릴 수 있어요. 하여튼 지금은 내용 보실 필요는 없고 아 내가 어려워도 뚫어낼 수 있는 방법? 그게 뭘까? 라고 하는 게 궁금하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이 강사의 메인이기도 하고 요 다시 말해요. 단순 감으로 해석하는 단순 해석력만으로 안 되는 질문 나오죠. 아까 우리 1등급 비율 봤잖아요. 그러니 추가적으로 네가 필요한 능력이 문장을 어떤 시각으로 네가 바라봐야 어려워도 뚫어낼 수 있을지에 관련된 핵심 강좌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모든 페이지에 좌측 페이지는 지문과 필기하는 란이 있을 거고요. 오른쪽 페이지에는 이 지문에서 네가 뽑아 먹어야 되는 주요 문장 그리고 단어 어법 구문 그리고 이 지문에는 나왔지만 다른 기출 문장에서도 똑같이 움직이고 생각해야 될 다른 기출에서의 또 다른 복습 이렇게 모든 페이지가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되셨죠, 여러분들, 자 교재는 여러분들 제가 이거 쓰느라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laughs> 아무튼 교재 보시면 굉장히 알찬 느낌이 좀 드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챕터는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 챕터. 자 참고로 이 챕터 넘버 1. 열심히 노력하면 성공할 거야. 이 챕터가 우리 교재의 아마 한50% 정도를 차지할 거예요. 여러분을 입시에 한 90%는 차지하지 않을까. 즉, 뭐 오리넘 교재는 그냥 무조건 다 전체 챕터 하시는데 그 중에도 하나만 뽑아라 라고 하면 저는 이해일 거예요. 느낌과 감과 필만 있는 친구들이 주요 타깃이라고 그랬잖아. 이런 분들이 독해를 어떤 식으로 바라봐야 될지를 지문마다 다른 기준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항상 똑같이 내가 얘기하는 걸 보여줄게. 그리고 그게 모의고사 해설 강의도 내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 거네가 확인하시면 돼. 제가 모의고사 해설 강의 열심히 찍는 거로좀 유명하거든요. 메가스터디에서. 4년 동안 제가 지금까지 하나의 모의고사도 빠짐없이 모의고사 해석하기 찍어 왔는데, 4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에 90%를 담당하는 녀석의 챕터입니다. 그릴기의 기준 잡는 방법. 두 번째 챕터는요, 내가 그릴기의 기준이 잡히면, 조금씩 써드릴까요? 다시 봐. 대충 느낌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 아, 이렇게 읽으라는 거구나, 라고 하는 기준 설정을 하는 방법을 우리가 챕터 1에서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계에서는 뭐를 좀 해야 될까? 그 기준에 따라서 나머지를 그렇게 읽어주면 되잖아. 그게 이거야. 재진술 파악하기. 그니까 러내 말이 뭐냐면, 이거죠. 즉, 여러 개의 문장들이 있어도 다그 기준에 수렴하게끔 내가 연결해서 읽는 연습, 요 놈을 읽어내려가는 거. 한 가지의 문장으로 읽어내려가는 거. 즉, 문장끼리 연결하는 재진술 챕터입니다.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챕터예요. 여기는 빵! 터져야 되는 이거구나 라는 기준을 설정하는 챕터고요. 세 번째는요. 자, 봐. 내가 그릴기 기준도 설정됐고, 문장끼리 연결도 이제 꽤할줄 아네. 그러면 이제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을 잡아내야 되지 않나? 단어입니다. 단어가 네가 가지고 있는 의미뿐만 아니라, 단어를 확장적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 확장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즉 이걸 통해서 지문 전체를 뚫는 거야. 지문 전체 해결. 그래서 세번째 챕터의 가장 중심적인 건요. 사람들은 베이킹 아까 제가 베이킹 얘기한 거 슬쩍 기억나시죠? 베이킹의 상태에서는 지 않는다. 즉 단어를 통해서 글쓴이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들어보는 거야. 즉 단어를 바라보는 시각을 아까처럼 좁은 범위가 아니고 본질적 범위로 가니 지문 자체가 뚫어버리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그죠? 네 번째 챕터는요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평가원이 자주 쓰는 또 하나의 디테일 챕터예요 표현 방식의 챕터입니다 네 번째 챕터는요 즉 평가원이 정말 많이 말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부정어를 한 문장에 세 개씩 네 개씩 쓸 때가 있어 난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 건 정말로 진실이 아니라는 사실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거에 아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뭔 개소리인지 그걸 네가 이중부정이든 삼중부정이든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중부정이 일반합니다 왜 이걸 하느냐? 부정어를 여러 개 쓴다는 건 강조하고 싶다는 거거든, 그 문장을. 그럼 거기서 주제를 뽑아내야 될 거거든. 돌려서 말하는 필자의 표현 방식을 확실한 메시지로 정렬을 좀 해보는 거. 그게 다음 챕터 4일 거고요. 자, 5번, 챕터 다섯 번째는요 이제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종합, 종합적인 챕터일 거예요. 이제 뭐더 이상 안 써도 될것 같고. 약간 지문의 결 자체가 어떤지야. 이번 수능에서도 마찬가지지만은 지문이 우리가 이해될 수 있을 만한 지문도 나올 수 있지만, 전문 지식이나 내가 알수 없는 추상적 지문이 나올 때도 있죠. 그걸 어떤 식으로 해결해야 될지 해결. 내용에만 함몰되는 게 아니고 아까 다윈 지문도 마찬가지였어. 내용에 함몰되면서 저, 지식에 젖어드는 게 아니고 냉정하게 내가 어떤 식으로 지문을 뚫어낼지에 대한 그 지문결에 따른 방식을 여러분들한테 일관되게 보여드립니다. 여섯 번째요. 작지만 강하다. 이건 약간 기타 챕터인데요. 어, 평소에 여러분들이 무시할 만한 작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와, 지문 전체가 이한 큐로 뚫어버릴 수도 있겠네? 를 보여드리는 거. 인식만 하면 그리 보일 수 있는 아주 작은 것들에 대한 얘기고, 요 챕터의 후반부에는요, 극강의 고난이도 문제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난이도는 뭐, 정답률 뭐, 10몇 퍼짜리도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들어가잖아? 야, 이거 사실 별거 아닌데? 아, 이 관점이 있으니까 되는데? 를 느끼시게 될 거예요 글 속에 있는 디테일, 즉 작지만 강한 거 그걸 잡아서 글 전체를 해결하는 유용한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작은 부분들, 강한 부분들 그리고 고난도 지문들이 이렇게 나오면 전체적인 챕터는 다 끝이 좀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워크북이 교재 내부에 제일 뒤에 들어가 있을 건데 제 워크북은요 새로운 지문 집어넣지 않아요 저는 항상 인생의 모토이자 수업의 모토가 뭐냐면 네가 했던 것들에 대한 지난 세월을 책임지자야. 그래서 워크북도 본문에 있었던 지문을 작은 글씨로 깨끗한 지문을 다시 실어드렸습니다. 그걸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앞에 내가 필기했었던 내용들과 그대로 똑같은 것들이 재구현이 되는지를 계속 왔다 갔다 비교하시라는 소리야. 아, 왜 사람이 필기한 것만 복습하면 네가 아는 줄 착각을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지? 특히 언어가 뭐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깨끗한 지문으로 다시 좀 해봤으면 좋겠다. 되셨죠? 자 그리고 사실은 이거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는 이렇게 큰 반향이 있을지는 몰랐는데 <laughs> 여러분들이 교재를 만약에 받아보셨으면 메인 교재 위에 랩핑 이렇게 이돼 있으면서 얇은 노트 하나 책임지기 노트 하나가 좀 들어가실 거예요 자 일단 요거 하나 밝혀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교재 안에 들어가 있는 책임지기 노트는 여러분들의 교재비에 단 1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이건 그냥 제 마음이에요 제 사비로 여러분들 드리는 거니까, 사실 별거 없는데, 이 표지에 나와 있는 이 컨셉이 아이들로 하여금 계속 볼 때마다 마음을 흔들게 하나 봐. 아니, 그냥 일반적인 노트야, 얘들아. 그냥, 네가 지금까지 나왔었던 내용들을 좀 누적하면서 수능장까지 들고 갔으면 좋겠다 할 만한 노트 하나 그냥 집어 넣는 거야. 내가 사비 털어서. 근데, 요게 아이들이 막더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정도. 그래서 제가 가끔 이벤트도 좀할 거거든요. 사실 뭐, 별거 아닌 노트인데도 너무 잘 활용해 주시니까 제가 매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거 활용하시면 될 거고, 어떻게 활용하시는지는 1강에 들어가시면 제가 후반부에 말씀드려놨어요. 알겠지? 여러분들 수업 들어보시면 알겠, 알, 알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OT라고 하는 걸 진행하면서, 마음 한 켠에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빨리 수업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도 오리엔테이션 전반적인 걸 이제 방향을 보여줘야 되니까, 한 켠으로는, 아, 우리 듣는 친구들이 이게 좀 추상적으로 좀 느낄라나?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 없지 않아 있어요. OT를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여러분 보고 판단하시면 되잖아요.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 아니 심지어 어디 마트만 가도 한번 드셔보고 판단하라고 하는데 <laughs> 강의는 더더욱이나 더 중요한 부분이잖아.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맛보기 강의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게 1 강이거든. 그 맛보기가 그냥 새끼 손가락으로 딱 찍어서 이만큼만 멜름 먹어봐. 저 그렇게 못해. 맛을 이렇게 퍼서 주게 이렇게 퍼서. 이렇게 먹어, 그냥. 배불르게 먹어, 먹어. 그래서 여러분들 맛보기 강의 1강 틀어보시면요. 아마 한 80분 이상이 되을 거예요. 그 정도로 제가, 아, 이 1강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문제라고 해도 될 정도의 아주 중요한 문제와 컨셉 설명을 다꽉 채워서 해놨거든. 심지어 화면 틀어보면 제가 첫 번째 어떤 문제 하나를 좀 풀어드리면서 얘기하는데 그 문제에 출처도 다 위에 써 있어. 그거 여러분들 그냥 뭐 인터넷 들어가서 다운받아서 프린트하면 되잖아. 그걸로 요것만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단언 컨대 제가 맛보기 강의를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진짜. 단언 컨대이 맛보기 강의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수강평에서는 막 심장이 떨린 분들도 있었대. 뭐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내가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면은 되겠다? 또는 안 되겠다? 수업에 필요하겠다? 또는 안 필요하겠다? 판단이 바로 되실 거예요. 되셨지? 진짜.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다 기억 못 해도 돼. 이거, 이것만이라도 해보세요. 이것만이라도. 맛보기 강의 1강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네. 뭐, 그러면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들은 뭐 거의 다 끝이 났고, 어, 진짜 여러분들 올인원 강좌는 시기와 상관이 없어. 혹시라도 나중에 막 6월 평가원, 9월 평가원이 끝나고 나서, 어, 올인원을 듣긴 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 이게 좀 양이 좀 되는 것 같고, 아, 어떡하지? 라고 하시는 분들,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 해. 웬만하면 한권다 해. 진짜 한권다 하면 그냥 기출문제 몇개네가 혼자 풀고 정리하는 것보다 100배는 좋을 거야. 시각에 장착이 되니까. 만약에 너무나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럼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릴게. 정안 되면 챕터 1과 챕터 2라도 해. 야, 수강평 올렸던 우리 선배들이 얘기했던 게 그거야.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챕터 1과 2만이라도 해. 정 없으면 시간이. 근데 뒷부분에 챕터 3, 4, 5, 6 후회할 거야. 어. 굉장히 실전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니까. 자, 뭐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고요. 어. 아까 제가 1등급 인원 보여드렸잖아. 시대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음. 지문 자체의 추상성이 많이 떨어지긴 했어. 킬러 문항 이슈 때문에. 근데 모에서 뒤통수를 여러분들 세게 날리면서 4%대로 1등급을 맞췄다. 선지를 되게 교묘하게 쓰고 있어. 그 교묘한 선지 쓰기의 방식, 그걸 올인원에서 처절하게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걸 1년을 제가 반복해 드릴 거니까 올인원은 그 시각을 트여주는 용, 트여주는 용으로 일단 빨리 잡아내시고 그리고 지겹게 저랑 반복하면서 어, 김지영 좀 이제 그만 좀 얘기해라고 할 정도까지 가보시면 여러분들은 아마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자, 저는 수업에서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